박정민 씨의 버금가는 분이 신현준 씨, 이일재 씨. 그럼 본인만 같이 오디션 받고 다 동시에 데뷔를 했는데 본인만 네. 조금.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죠. 같이 시작했는데. 그러니까. 네, 이 영화 한 작품의 운명이 바뀌는구나. 난 그래서, 아, 이 길이 내가 아닌 것 같아. 이 길이 또 그런 거 만들잖아요. 정말 네. 지겹네요.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아스팔트 깔고.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워낙에 큰 히트를 치니까 바로 2탄이 기획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 주요 배역 중에 몇 명만 2탄 계약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7명인가 본인은 아마 계약이 안 돼 있... 안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얘기도 안 왔었고. 네,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. 이제 뭐 낙오되는 느낌, 도태되는 느낌. 혼자만 낙오된다라는 네. 생각으로. 그래서 임건택 감독님께서는 연출을 배워라. 정일성 촬영 감독님은 뭐 촬영을 배워라. 배우는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배우로서 너는 안 된다였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그 코디네이터 보죠. 그런 거 해볼 생각이 없겠냐. 전 흔쾌히 하겠다 그랬어요. 아니. 어떻게 배우를 하다가 코디로 다음 차례 그게 말이 돼요? 그러니까 말이 코디네이터 보조죠. 의상을 나르는 짐 뭐 네. 스텝이었던 거죠. 네. 코디네이터를 하신 거라고요? 네, 지금도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장군아들 2 그 스크롤 올라가잖아요. 네. 그날 때는 네, 코디네이터 하면 제 이름이 있어요. 맞아요, 진짜. 네, 네. 아니 근데 지금은 웃으시지만 네. 사실 같이 시작했던 그 친구들은 네. 그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. 본인은 정작 옷 챙겨주고, 옷 챙겨주고 네, 네. 기분도 되게 속상하지 않으셨어요? 네. 속상했죠. 솔직히 속이 안 상했다는 그건 속상한 것보다 네. 자존심. 자존심, 자존심에. 근데 꼭 잊고 싶은 동네. 그게 영화계였어요. 네, 떠나고 싶지 않죠. 어떤 방법으로든 잊고 네. 싶었어요. 정말. 저는 그때 저 사극 마님의 스텝이었었습니다. 아, 특전스도요? 예. 저도 한복을 날랐던. 그래요? 마님이 한복을 날랐잖아요. 네, 당연히 네. 막내니까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우리 잘된 거예요. 네, 네. 네. 아, 그때 옷 좋았어요. 그러니까. 네. 마님이 나오셨네요. 마님이 나오시네요. 마님! 자, 몰래호재님이 오신 것 같은데. 몰래호재님이 오신 것 같은데. 두 번째 몰래호재님, 우리 김수훈 씨 각오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철신 김혜곤 감독님이십니다. 시청자님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왜냐면 워낙에 뭐 방송 출연 안 하시고 작품에만 몰두하시다 보니까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저 김승우 씨하고 한때는 샴 쌍둥이라고까지 그 말을 들었던 김혜곤입니다. 김혜곤 감독님이라고도 하시고요. 김혜곤 작가님이라고도 많이 불리시고요. 작품도 같이 했잖아요. 아, 네. 배우로서 배우로서 같이 출연도 네. 했고 네. 제 감독 작품에 배우로도 출연을 했어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. 아이, 제가 언제 그랬어요. 영화 청풍명호 타이란 등을 각색하셨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숙명 등을 연출하셨어요. 근데 그 전에 먼저 네. 배우로. 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장군의 아들로 우리 김승우 씨하고 같이 데뷔를 했죠. 그렇죠. 장군의 아들로 같이 해가지고. 그때 무슨 역할로? 그때 왕막이라고. 왕막이 맞아요. 왕막이라고. 네. 뭐 몇 번 나오다 맞고 죽어요. 그때 이제 이 처지가 비슷해서 서로 이제 집도 가깝고. 집도 가깝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위로하고 서로 대주다는 짓을 하다가 이제 더더욱 각별해진 거고. 그래서 좀 그때 좀 이제 짠한 게 있었죠. 네. 그 당시 그렇게 뚱뚱했나요, 정말로? 심각할 정도로 뚱뚱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처음 보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이 친구는 신음판이나 스모판이 가 있어야 될 텐데. 그런데 유심히 얼굴을 보니까 네. 얼굴이 또 기름져.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가래떡에다가 기름 발라오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 김승우 씨가 다이어트를 정말 살인적으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한번 다짜고짜 쳐들어왔어요.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내 방으로 들어가서 벌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어요. 소 같은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형 나 너무 배고파. 그러니까 아 배고파서 오신다. 그러니까 정말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. 네. 그 나이에 그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네.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40kg를 뺐어요. 이야. 근데 40kg를 뺀 걸